당구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한 인물에 대하여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나철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당군자손 TV의 구독자시면 또 시청을 일부러 해주시는 분들이면 아마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나왔고요.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님이시죠. 이분이 저술을 하셨습니다. 나철 평전입니다. 저도 많은 감동을 받고 또 가슴이 아픈 그런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더불어 더 깊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책에서도 인용을 한 책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아버지라는 부제가 있고요. 나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03년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절판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중고서점, 인터넷 중고서점에는 이 책이 있더라고요. 책을 지으신 분은 박성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단군학의 아주 권위자시고 역사에 대해서 아주 그 깊이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군 할아버지에 대한 그 애정이 아주 깊으시다. 저는 이렇게 평을 감히 드립니다. 박성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뒷면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현대 백년사에서 영향력이 크면서 기억해야 할 인물이다. 신규식 선생님은 전조 500년간 무쌍의 국사요. 누구 한 분도 견줄 수가 없는 국사, 나라의 선비다. 대종교 4000년 후에 제일의 종사로다. 자, 홍암 나철 선생님은 대종교에서 공식적인 명칭은 대종사라고 하시는데 독립운동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나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송정 푸른소름이라는 영화입니다. 거의 한 4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 영화는 청산리 대첩의 기록 영화 같은 격입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화 제목이 일송정 푸른소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김좌진 장군이 군사를 양성하고 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 앞에 단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두 분의 사진이 있어요. 나철 선생님이고 한쪽에는 백포서일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김좌진 장군까지만 아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백포서일이라고 하는 총재, 대종교의 책임자셨죠. 이분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게 되면은 바로 나철 선생님이 나오게 되고 단군 할아버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단군 정신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단군 정신을 중강함으로 인해서 국망도존, 나라는 망하지만 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광복을 맞이하고 크게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안시의 병천, 우리말로는 이제 아우네라고 하죠. 거기 가면은 유관순 열사 기념관과 생가터가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벌써 거기는 이제 몇십 년 전부터 되어 있죠. 유관순 열사의 업적이라든지 영향을 절대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유관순 열사의 업적을 기리고 하는 기념사업은 정말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와 이런 걸 공부를 하다가 이 나철이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생가가 전라남도 순천 옆이죠. 보성의 벌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금곡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한 15년 전에 대여섯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관순 열사의 이 생가와 기념관은 너무나
잘 되어 있던 그런 당시에 나철 선생님의 그 생가에는 뭐 생가까지라고 할 것도 없고 그 마을 입구에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것이 여기가 생가터다, 출생 마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표식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대중은 그럴 수 있습니다. 대중은 유관순 열사 바로 와닿고 그 소녀의 몸으로 대한독립만세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행히도 몇 년 전에 보성군에서 기념관을 멋지게 한옥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서 참배를 드리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 나철이라고 하는 이 어른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독립운동이라고 하면은 당장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무장투쟁이죠. 두 번째 실력을 기르자.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국어를 가르쳐야 되고 국사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나라의 정신,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것을 국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강대국들은 다 국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외교라든지 정치활동을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무장투쟁, 민족학, 국학운동, 정부, 외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최후의 방법이 뭡니까? 순국이라고 하는 목숨을 끊음으로써 하는 거죠. 이거를 다 하신 분이 홍암 나철 선생님이고 대한민국의 이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무장투쟁, 민족정신, 교육, 국교, 외교, 정부 이런 모든 것들의 걸출한 조직과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인물로 딱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뿌리가 되는 그 인물이 바로 나철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독립운동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큰 인물이 계셨다는 사실에 한번 놀라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나철, 오기호 등이 을사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다. 이게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과서의 전부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나철이라는 분입니다. 최근에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사실은 있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2019년 불과 2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사바하라는 영화에 저는 영화 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어떤 사이비 종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거기에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고 하는 것을 화면으로 내보내면서 나철 선생님의 얼굴을 합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서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 엄청나게 분노를 했죠. 그리고 대종교에서도 항의를 하고 소송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유야무야 된 것 같아요. 대종교도 사실상 현실적인 힘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대종교는 힘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나철 선생님 관련해서는 정말로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고 하지만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철 선생님의 묘가 중국에 아직도 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한국으로 다시 송환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나철 선생님 그리고 윤세복, 서일 이 세 분의 묘가 아직도 중국에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모시고 와서 고국에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16년도에 나철 선생님께서 스스로 구월산의 삼성사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돌아가시기 전에 글을 여러 개를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동포들이 죄가 많아서 식민지가 되는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니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죄를 대신 갚음으로써 목숨을 끊노라.
천하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인물이 있다면은 한국에는 바로 나철 선생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동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하기 위하여 가겠다. 자, 마지막으로 나철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자 남파 박찬익 선생에게 은밀하게 전수한 예언을 한번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을류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하고 소련과 미국이 남북을 갈라놓는다, 분단하도다. 공산주의와 외래 종교가 민족과 국가를 망치고 공산자유의 극한 대립이 세계를 파멸할지니 마침내 백두산의 박달도가 하늘 높이 떠올라 공산자유의 대립 파멸을 막고 지상 천국을 건설하리라.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근현대 100년 동안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이면서 가장 잊혀진 인물 나철 선생님에 대한 이 평전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